예, 저는 목사 사모였어요. 사모였는데 6년 살다가 사별했어요. 그래서 27에 결혼해서 32살에 제가 사별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미망인으로서 혼자 살고 있는데 저희 목사님이 살아계셨을 때 나오미와 룻에 대한 설교를 많이들 하셨어요. 그런데 제가 항상 저희 목사님이 살아있을 때 당신은 루시아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. 그래서 나는 영어 이름은 루시아 이러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목사님을 통해서 이번에 참 코프스 목사님이 우리 선교단에 오셔가지고 참 저희들한테 말씀하시는 것이 나에게는 너무나도 막 꽂히는 거예요. 막 가슴도 설레고 막 눈에서 눈물도 쏟아지고 어떻게 할지 정도로 모르게 그냥 나도 모르는데 그렇게 쏟아지기 시작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이제 그 나오미와 그 다음에 보아스에 대해서 설교를 엄청나게 많이 하셨거든요. 그래서 나는 이제 마지막 때에 내가 가야 될 길이 뭐지?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하나님 내가 제대로 인생을 살지 못한다면 주님 앞에서 그냥 순교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제가 오늘날까지 그냥 부르짖고 있어요. 근데 목사님의 그 휴거에 대한 설교를 들으면서 나는 이제는 순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들림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내한테 막 솟구치면서 막 그냥 감사 기쁨이 제 안에서 솟구쳐서 나오더라고요. 그래서 나도 모르는데 지금 이슬에 대해서 지금 배우기 시작하지만 뭔지는 모르지만 나한테서는 진짜 막 설레는 거야. 어떻게 할 줄을 모를 정도로 설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박영민 목사님 말르면서 코뿔소 목사님을 만나게 됐다는 것이 나한테 너무 큰 도전이었어요. 근데 지금 제가 이제 조금씩 제가 무용을 좀 했었어요. 무용을 했었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에 무용을 좀 더 많이 배우고 열심히 배워서 이 무용으로 하나님 앞에 재롱을 떨다 좀 가야 되겠다. 그런 마음이 저한테 들더라고요. 그래서 남은 여생을 그렇게 목사님의 말씀을 이제부터 계속 가서 들을 겁니다. 그래서 제가 마음에 완전히 이슬에 대해서 꽂혀서 정말로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,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제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, 목사님. 너무너무.